가출한 레서판다가 사육사에게 붙잡혀 다시 돌아왔어요. 이 레서판다는 매일같이 티격태격 싸우는 골칫투성이랍니다. 사육사는 레서판다에게 주는 벌로 간식을 끊어버렸죠. 레서판다는 너무 화가 나서 사육사에게 머리를 부딪히고 등을 돌려버렸어요. 다음 날이 되어도 레서판다는 여전히 뿔이 나 있었답니다. 사육사가 좋아하는 레서판다의 꼬리를 만질 수 없게 하려고 꼬리를 슬쩍 숨겨버렸죠.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결국 레서판다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. 그걸 본 사육사는 레서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를 들고 화해의 손길을 건넸답니다. 아이스블록을 주어 열도 시키게 도왔어요. 이렇게 둘의 관계는 잠시 회복되는 듯 보였어요. 이전처럼 사육사가 지나갈 때면 귀엽게 손을 흔들기도 했죠. 그러나 어느 날 레서판다는 또 다른 전투를 시작했어요. 이번엔 다른 사육사가 그를 혼내버렸답니다. 레서판다는 사육사에게 힘으로 맞서보려고 했지만 결국 졌어요. 그래서 레서판다는 또 다시 집을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이랍니다. 아기 사자는 오늘도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. 이 지역의 왕인 아빠 사자를 상대로 기습적인 심장 공격까지 시도해보죠. 하지만 아빠는 그 기습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네요. 이 장난꾸러기 아기 사자들은 정말 쉬지 않습니다. 엄마를 핥고 깨물고 쉴 새 없이 뒹굴며 놀이를 멈추지 않아요. 매 순간 이 작은 사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. 맹수라면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요. 이 사자들 역시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부모의 모습이랍니다. 이 호랑이는 귀여운 외모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. 이 호랑이는 관리인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는 바람에 과식하게 되었대요. 그리고 결국 이런 통통한 모습이 되어버렸죠. 사람의 눈엔 포동포동 귀여운 모습이지만 다른 호랑이들은 벌크업이 된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. 음식을 나눌 때에도 다른 호랑이들은 그에게 더 많은 음식을 남겨주었어요. 호랑이의 배는 점점 더 커졌고 더욱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변해갔죠. 호랑이는 친구들과 함께였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슬픈 얼굴로 친구들을 바라보곤 한답니다. 사육사님, 이 친구 다이어트 좀 시켜주세요. 길냥이 200마리가 감옥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들은 입양되지 않아 안락사를 앞둔 새끼 고양이들이에요.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들을 위해 대담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죠. 바로 수감자들이 새끼 고양이를 입양하도록 하는 것이었답니다. 처음엔 이 계획이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. 고양이들이 범죄자들에게 학대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.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용문신으로 뒤덮인 인상파 어깨 형님들은 오히려 고양이를 소중히 여겼고 자신들조차 알지 못했던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주었어요. 그들은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어요. 고양이 집사 동아리에서 양육법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답니다. 그리고 누구의 고양이가 가장 귀여운지 자랑까지 하곤 했죠. 이 모든 것은 모범수들에게만 주어진 기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. 반항적이거나 폭력적인 죄수들은 고양이 집사가 될 기회를 놓지 못한답니다. 형님들은 고양이 집사가 된 이후에도 최선을 다했어요. 열심히 일해번 돈으로 고양이를 위한 생필품을 사고 고양이 옷을 만들기 위해 뜨개질을 배우기도 했죠.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길 잃은 고양이들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 또한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변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고양이와 수감자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이 놀라운 프로그램, 여러분도 감동받으셨나요? 터키를 여행하던 한 남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. 검은 강아지가 차를 쫓고 뒷바퀴를 물어뜯는 모습이었죠. 남자가 보기에 이건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. 하지만 개는 마치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. 때로는 지나가는 차들을 조용히 지켜보다가도 때로는 매섭게 화를 내며 달려들었죠. 검은 강아지에게 흥미가 생긴 남자는 그를 반나절 동안 지켜보기로 했어요. 그리고 주변 상인들에게 그의 사연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. 얼마 전 강아지의 단짝인 흰둥이가 교차로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죠. 남자는 그제야 검은 강아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. 자신의 친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검은 강아지 이 교차로에서 작은 교통경찰이 되어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든 차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. 이 댕댕이는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의 안전을 위해 이 교차로를 지키고 있답니다.